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자본이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채하고, 오늘은 자본, 그죠?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익이죠. 그죠? 자본이다. 그래서 우리 이 자본을 순자산이다 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자산. 그리고 이거는 또 소유주 몫이죠, 그죠? 소유주 지분이다. 그 소유주가 누구죠? 주주. 주주 몫이다, 그죠? 주주 지분이다. 이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본은 요 자산을 측정하고 부채를 측정한 그 차액. 여기 자본이죠, 그죠? 자본. 알겠죠? 자본이다. 이 자본은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자산 100원, 부채가 30원이다. 그 자본은 70원 되겠죠, 그죠? 이 자본 자체가, 이 금액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요 금액이 어떻게 나왔죠? 자산에서 부채 뺀 겁니다. 알겠죠? 그요 금액을 측정하고, 이 금액을 측정한 차익이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자본, 이 금액 자체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이 금액은 빼면은 바로 나오니까. 그죠? 그 자본은 이제 이 금액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거죠. 그죠? 분류 방식. 이제 첫째, 이거는 이렇게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잉여금. 잉여금 하면 좀 남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잉여금. 요 잉여금을 다시 두 가지로, 하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죠. 요 자본금은 이제 주식을 발행한 돈. 요거는 주식을 발행한 돈, 요거는 주식 발행한 돈, 그 남은 차액이 잉여금이다, 그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요 구분할 때는 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자본거래. 그 자본거래라는 거는 주식거래. 즉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그 자본거래가 뭐냐? 주식거래다. 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는 뜻입니다. 주식거래. 그 주식거래가 뭐죠? 주식을 발행하고 취득하고. 그죠? 팔고 사고 이거잖아. 주식을 팔고 샀다는 거는 팔았다. 우리가 주식을 팔고 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팔았다는 거는 발행했다는 말이잖아. 주식을 발행했다 이라죠. 그죠? 샀다,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주식을 발행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이 자본잉여금이다. 알았죠? 요거는 이익거래에서 발생한 거다. 그럼 일단 요걸 볼게요. 그럼 자본거래, 주식거래 한번 볼게요. 주식거래는 이거지 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식거래다. 막 간단하게 해서. 어떤 게 있느냐? 첫째. 그죠? 주식을 발행했다. 그죠? 액면.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100원을 120원에 팔았다. 주식을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다. 현금 받고 팔았다. 이걸 뭐라 하죠? 현금 받고 발행하다. 그죠? 이게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현금 받고 발행했다. 여기 주식 거래죠, 그죠? 또 이런 거래도 있겠다, 그죠? 두 번째는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현금 받고 발행하다. 그죠? 이렇게. 또 하나는 발행했던 주식을, 그죠? 주식을, 그죠?
주식 액면 100원 아니 뭐 액면은 말고 주식을 그죠? 주식을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할게요. 발행했던 주식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발행한 주식 중에서 예, 예를 들어서 그죠? 뭐 한 주를 한 주라 지금 뭐 한 주만 이야기할게요. 한 주를 주식 중 이것을 95원에 현금 주고 샀다. 이런 게 주식 거래잖아. 그죠? 주식을 발행하고 사고 이게 주식 거래입니다. 알겠죠? 1번, 2번은 발행한 거고 3번은 발행했던 걸 내가 사들 놨잖아. 그죠? 팔고 샀다 이런 말입니다. 분기 한번 해볼까요? 1번에 현금이 들어왔죠? 얼마 들어왔죠? 네? 100원짜리를 120원 발행했잖아. 얼마 들어왔죠? 120원 들어왔죠? 그럼 주식을 발행했죠. 그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은 회사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죠? 자본금 증가로 합니다. 알겠죠? 액면, 기존에서 액면 금액 얼마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요래 하거든요. 현금이 들어왔다. 주식 100원짜리. 그죠? 차익 얼마 생겼죠? 20원 생겼잖아. 요게는 120원, 100원이고, 20원 생기죠. 그죠? 이걸 뭘 아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2번. 100원짜리를 90원에 현금 주고 발행했다. 현금하고 발행했다. 그죠? 이거 현금이 또 들어왔죠. 그죠? 현금이 얼마 들어왔죠? 이번에? 90원에 들어왔죠? 주식을 발행했다. 자본금이죠. 얼마짜리? 100원짜리. 그죠? 요건 할인 발행이잖아. 10원만큼 금액이 할인 발행했다. 그죠? 요거는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원 이렇게 알겠죠? 할인 발행 차금 발행한 주식 중에서 95원에 현금 주고 사왔다. 주식 사왔잖아. 그죠? 그럼 현금이 나갔죠? 요거는 5원에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이 나갔다.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그죠? 현금이 나갔죠? 얼마 나갔죠? 95원 사왔다. 그죠? 주식을 사왔다. 뭘 하죠? 이걸 우리 이래 표현하자면 자기 주식이랍니다. 알겠죠?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사왔을 때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는 자기 주식은 취득한 금액대로 이건 액면을 표시 안 합니다. 그대로 표시해요. 95원에 주고 샀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로 표시하자. 원가 알았죠? 이걸 우리가 원가법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원가 취득한 금액 그대로 표시한다. 그죠? 자기 주식 95원, 현금 95원. 요거는 이제 자본금이 그만 감소된 거잖아. 그죠? 요거는 자본금 증가. 요것도 자본의 증가. 요거는 감소, 감소죠. 그죠? 그럼 이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죠? 자본금, 자본의 이익을 했죠. 그리고 이런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자본조정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자본조정해서 이거는 뭐냐? 자본에서 더할 거 하고 뺄 걸 따로 구분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 1번 거래에서 자본금 발행했죠. 이게 100원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20원 적어줍니다. 요게 중에 뭐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 들어간다? 자본 잉여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두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니까. 요게 이제 100원에다 요래 20원 적으면 주식 요거 자본금 100원 초과금 20 요래 100원. 할인 발행했을 때는 요 100원하고 요래 들어. 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게 10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과 요거 100원하고 10원이니까 결국 얼마죠? 90원이잖아. 요 경우는 120원인데 불화선이니까 120원이고 요 경우는 요거 빼는 거니까 결국 90원 남지. 그 2번은 이래 표시합니다.
3번에 자기 주식도 마이너스니까 여기 표시하죠. 여기다가 자기 주식. 아, 요래 표시하는구나. 다시. 그럼 이제 우리가 자 다시 보세요. 자본금, 잉여금 구분했는데 요 자본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그죠? 자본거래는 주식거래. 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그 차이다 그죠?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는 저, 요 할인 발행 차금 여기 표시하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알겠다 그죠? 요래 표시한다 그건 알고. 요 이익잉여금이 뭐냐 하면은 이익거래, 이익거래다, 손익거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알겠죠? 요 당기순이익. 이렇게 분류하고 일단은 요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금년에 비용이나 수익인데 내년으로 넘기는 거 그걸 뭐라 했죠? 따로 공시하는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래서 표시하는데 요런 이제 분류를 갖다 우리 교재 보면은 323쪽에 나오죠. 그죠? 우리 지금 자본장에 그게 보시면은 323쪽을 보면은 아래 표가 나와 있잖아. 그죠? 이거 다섯 개로 나눠 놨죠. 그거 보면은 자본금. 그죠? 또 자본 잉여금 그리고 이익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다섯 개 또는 이래도 되고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납입자본 납입자본 하고 요거는 그대로 이익여금 요걸 묶어서 자본 조정하고 예, 기타 보유를 묶어서 요걸 우리는 기타 자본 요소다 이렇게 예, 세 가지로 그거는 바로 위에 가운데 나와 있죠 그죠? 가운데 보면은 납입 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 나와 있죠 그죠? 요래 분류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요게 국제의 기준에 요렇게 요렇게 해도 된다 하는 거. 하나의 어떤 그 표, 그죠? 요거는 꼭 이래 하는 말은 아니고, 요래 해도 되고, 요래 표시해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렇게 많이 해왔었죠. 이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제 기준에서는 요런 식으로 예시를 들려서 예시. 뭐 요래 하면 될 것 같다. 요렇게. 요래 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달리 해도 되고. 요 금액은 변동이 없겠죠. 그죠? 요게 이제 요렇게 분류를 하는데, 근데 기본 분류는 이렇게 안 놓으세요. 알겠죠? 기본 분류다. 그래서 다섯 개다. 그죠?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요렇게 아, 분류한다 하는 거 알고, 자본에서 일단 기본 분류다.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정보 이용자가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채권자라든지 이제 이 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요거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표시하자. 요래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 보세요. 자본금은 첫째 뭐로 나눠준다. 자본금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자본잉여금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또 하나가 자본 조정. 요거는 다 하고 뺄 거.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요건 앞에서 나왔잖아. 그죠? 해기 파제해서 요래 표시한다. 일단은 요렇게 하고 이렇게 보세요.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한 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식 발행수 내가 천주를 발행했다. 거기에다가 액면을 곱한 거. 요게 납입 자본이다. 발행수에다가 액면을 곱한 거. 알겠죠? 그러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요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다.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다. 알았고. 그요 이익잉여금은 뭐라 그랬죠? 당기순이익이라 그랬다. 그죠? 아, 요게 바로 뭐냐? 우리 회사 결산의 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이다. 알았죠? 그럼 자본조정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두개 있었잖아.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요거는 마이너스 항목이고, 또 하나 자기 주식도 마이너스다. 여기까지. 그죠? 요걸 방금 요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지울게요. 자, 일단은 이래 구분한다. 그죠? 자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우리 나눠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낫습니다. 조금 많더라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여기 핵심이 이거, 이거. 알았죠? 이익잉여금. 아, 즉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당기순이익이다. 지금부터 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요거. 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거.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12월 31일 날 결산을 한다. 그죠? 결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 회사에 그 이해를 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세요. 그래야만이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암기는 전혀 할 필요 없고 흐름을 이래 알마대죠. 우리 회사 당기순이익 100원 생겼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 상식. 회계는 아주 우리가 알고는 다 상식입니다. 상식. 알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익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주총회 열어야 되잖아, 그죠? 주인들이 모여야 되죠.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주총은 3월 달이나 2월 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하는데 주주총회 주인들이 모여야 되잖아. 그 주인들이 주주입니다. 주주. 주식회사는 주인이 한 사람 아니잖아, 그죠? 주식가 있는 사람 전부 주주들이니까 다 모여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죠. 그럼 이 총회 할때 뭐를 이 이익을 뭐를 결정할까요? 총회에서 배당. 그 주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배당이잖아, 그죠?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은 얼마를 내가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가져갈 건지, 그죠? 그게 제일 관심이 많죠. 그 주총회에서는 첫째 배당을 결정합니다. 배당. 알겠죠? 배당. 요거 중에 배당하자 이렇게 결정하죠, 그죠? 그런데 요 배당을 다 해가면 안 되잖아요. 왜? 일부는 또 저금 좀 해놔야 되겠죠. 우리도 돈 월급 받으면 조금 저금해야 되죠, 그죠? 다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사업도 확장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또 신설 부서도 만들고, 그죠? 또 새로운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쓸 일이 많잖아, 그죠? 저금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배당을 만약에 60원 하기로 했다. 저금 30원 한다, 그죠? 남는 돈 10원 남았잖아. 그거는 다음 기로 넘깁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제 비상금으로 넘겨놓으면 되죠,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차기 2월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얼마? 10원 넘어가죠? 넘어갔다. 그죠? 이거는 뭐, 다 이해되잖아, 그죠? 이익이 생기면은 배당하고, 적립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긴다. 알겠죠, 그죠? 자, 이거 함성해 볼게요. 우리 회사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만약에 작년부터 해왔다, 그죠? 작년에 만약에 여기 넘어간 게 있었답니다. 작년 거. 작년 게 넘어간 게 있었으면은, 요게 작년에 차기로 넘어간 게 있다면, 여기 올해 되면 뭐가 되죠? 여기 넘어오면. 차기 2월 잉여금 넘어오면 뭐가 되죠? 장애가 넘어오면 정기 2월 잉여금.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기 작년에 있었다면, 작년 거라면은, 그죠? 넘어오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정기 2월 잉여금. 아, 만약에 정기로부터 넘어온 잉여금이 30원 있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거나, 요 얼마죠? 40원. 그렇죠, 그죠? 알겠죠? 요거 40원이잖아. 요거 얼마고 계산 문제.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알겠죠? 요걸 계산 문제 만듭니다. 요거 가지고. 몇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요게 계산 문제. 알았죠?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문제가 아마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만 알면 아하, 요게 더해가지고 요거 빼는구나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지금 요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요거 두 개가 이제 130원이다. 그죠? 요 130원을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제 요렇게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요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잖아. 그죠? 아, 그래서 이해는 되잖아. 그죠? 아직 처분하기 전이다. 그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소 처분해야 되잖아. 처분하기 전. 다른 말로 처분 전 잉여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처분 전 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현을 이래 하고. 그럼 이제 배당을 결정한다. 그죠? 배당했는데, 자, 보세요. 요 배당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잖아. 그죠?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다. 그렇겠죠? 현금 배당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식 배당은 상장법인은 규정이 없는데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하거나 개인회사를 생각하세요.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전체 배당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았죠?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요거는 현찰 주는 거지만 요거는 쉽게 말하면 외상 주는 거잖아. 당장 현금 안 주고, 그죠? 해서 주식 준다는 거나, 그죠? 그래서 전체 배당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았죠? 반. 일단 우리가 60원 중에서 배당을 한다, 그죠? 만약에 요 중에서 4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고 20원은 주식 배당을 결정했답니다. 이래 하고. 됐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적립. 저금하는 것도 두 가지 있죠, 그죠? 요 저금하는 것이 우리가 적립하는 건데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되죠. 법정 적립.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정 적립금. 그런데 내가 해도 안 해도 관계없는 게 있잖아. 그죠?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임의 적립금이랍니다. 알았죠? 임의 적립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익준비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익준비금. 알았죠? 이익준비금. 그럼 요거는 강제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놨냐 보세요. 요 배당이 있죠? 요거.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해라. 최소 10% 이상. 그 이제 10% 이상. 알았죠? 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 해라.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하되 언제까지 하느냐? 회사 이 자본금 있죠? 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2분의 1. 반이 될 때까지 계속 해라. 반이 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알았죠? 요거는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한다. 요 말 뜻 알겠죠? 그죠? 다시. 이익준비금은 뭐에? 현금 배당의 얼마?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알았죠? 한 번 더. 이익준비금, 즉 법정적립금이라는 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얼마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 알았죠? 그러면은 문제 물어보면 최소치를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거든요. 요거 얼마고? 그럼 10분의 1 하면 요거 얼마? 4원. 그죠? 4원. 그럼 요 30원 중에서 4원 하고 나면 나머지 뭐 26원은 임의 적립금 되겠다. 그죠? 요렇게. 아시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요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하고 여기에 주식 배당하는 경우하고 우리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분계. 분계. 현금을 배당한 다음에 분계하면 어떻게 할까요? 현금이 나갔잖아. 요건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다, 그죠? 요거는 현금이 아니고 뭐가 나갔죠? 주식이 나갔죠? 주식이 나가면 뭐라 한다고 했죠? 자본금. 알았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회사 자본이 증가된 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 한다. 그럼 요거는 무슨 돈이 나갔죠? 여기 무슨 돈이 나갔습니까?
요 돈이 나갔잖아. 요 미처분 이익여금이 나갔죠. 그죠? 줄여서 우리 앞으로 이럴 겁니다. 이익여금이라 할 겁니다. 알았죠? 요거 앞에 띄버리고 뭐라 한다? 이익여금. 알겠죠? 이익여금 40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익여금 20원. 이렇게. 됐다. 그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지금 현금 배당을 한 경우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됐죠. 그죠? 우리 거래 판례서 알잖아. 그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알죠? 그죠? 비용 발생, 수입 발생. 자산이 대변에 있잖아. 자산의 감소. 맞죠? 요거는 자본 계정이 차별상 뭐죠? 자본의 감소. 맞죠? 요거는 자본의 감소. 요거는 자본의 증가. 요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본 계정이다. 그죠? 전부 자본에 안에 다 있잖아.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니까 결국은 요거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 요거는 자본이 감소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본 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총액은 증가되고 감소돼 버렸으니까 변동 없죠? 똑같잖아. 그죠? 불변. 알겠죠? 그럼 자본은 불변이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것은 헷갈리는 게 자본하고 자본금을 구분하셔야 돼요. 요 오면은. 알겠죠? 왜? 이 자본 속에 뭐가 있죠? 자본금이 되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요거하고 이건 다르죠? 금액이. 그죠? 요 속에 이게 있잖아. 그죠? 이 금액이 다르겠지. 그죠? 요거는 주식을 발행한다. 요건 남은 차익이잖아. 차익.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요거는 증가해버리면은 요 자본총액은 변동이 없다. 그렇죠. 그죠? 자본총액은 불변. 그래서 자본은 불변이 그랬습니다. 알았죠? 자본은 불변. 요런 이제 들으면서 그 요렇게 머릿속에 요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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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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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렇게 주식을 배당하면은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틀렸죠? 이익잉여금 뭐 한다? 감소. 주식을 배당하면은 자본금은 감소한다. 틀렸죠? 자본금은 뭐 했고? 증가. 주식을 배당하면은 자본총액은 증가한다. 불변. 틀렸잖아. 그죠? 왜 틀린지 알겠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 우리 시험에 자본에서 시험에 나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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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방금 요거, 요거, 요거. 이익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 자본총액은 불변. 알았죠? 그리고, 그럼 이제 주식을 우리가 발행해서 배당했으니까, 우리가 발행한 주식 수는, 그 주식 수는 그만큼 뭐가 되겠죠? 늘어났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늘어났을 거고. 액면은 변동이 없을 거다. 그죠? 액면은 불변이다. 요게 우리가 주식 배당이고, 지금 주식 수가 증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났잖아. 그죠? 요걸 잠깐 비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만약 이런 게 있다. 그죠? 액면 100원짜리 한 줄을, 액면 한 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액면 50원짜리, 50원짜리 두 줄로 나누었다. 이렇게. 알았죠? 요걸 뭐라 할까요? 100원짜리 한 줄을 50원짜리 두 줄로 나눴습니다. 뭐라 할까요? 예, 분할이라, 분할. 액면을 분할했죠? 그죠? 요걸 우리가 주식 액면 분할이죠. 주식 분할이다. 이렇게. 주식 분할. 알겠죠? 100원짜리 한 줄을 50원짜리 두 줄 나눴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을 분할하면은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주식 수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늘어났죠. 그죠? 액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주당 액면은 100원짜리가 얼마 됐죠? 50원 되었으니까 주당 액면은 감소됐죠. 반대로 50원짜리 두 줄을 100원짜리 한 줄을 묶었다. 50원짜리 두 줄을 한 줄을 묶었습니다. 요걸 뭐라 한다? 병합이라 이라. 병합. 알았죠? 요거 우리가 주식 병합이라 이랍니다. 주식 병합. 그러면은
주식을 병합했으면 두 주고 한 주 되었으니까 주식수는 어떻게 되었죠? 감소.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되었으니까 액면은 뭐 됐죠? 증가 됐죠. 그런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그죠? 전체 우리가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자본금이 변동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본총액도 변동이 없다. 알았죠? 요거. 그래서 요 부분, 요거, 요거 같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 주식 배당. 요 주식 배당 요 부분하고 요 주식 수와 액면을 요거 비교해서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 부분 알고 그러면 요 주식에 대한 우리가 예, 기본은 딱 요거 요게 핵심이다. 그죠? 내용 이해되죠? 그죠? 주식 분할 관계. 자, 이제 요 됐으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우리 주식 거래인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주식 거래인데 다시 해볼게 보세요. 액면 액면 100원짜리를 우리가 발행했다. 얼마에 발행했느냐? 120원에 발행했다가 요 주식을 내가 샀다 취득했다. 130원에 취득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다가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죠. 그죠? 요걸 뭐라느냐? 자기 주식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아까. 그죠? 우리가 이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걸 뭐라 한다? 자기 주식이라고 그랬죠? 요 여기서 보세요. 요걸 우리가 지금 자기 주식이라 하는데 그럼 요게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자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했던, 그죠? 발행한 주식을 다시 재취득한 경우다. 그렇죠?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한 거. 그걸 뭐라 한다?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기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거. 자기 주식. 알았죠? 요거는 원칙상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못하게 돼 있죠. 금지. 우리 상법상 금지가 돼 있다. 못하게. 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잖아. 그죠?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악의의 목적이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되겠다. 그죠? 요 정당한 사유가 뭐냐? 바로 우리 회사의 방어권 행사. 나 또는 요거 방금 행사라든가 또는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등등 요런 경우는 자기 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방어권 행사는 말 들어봤죠? 그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자꾸 취득해 버리면은 지분율이 내보다 높아져 보면 회사 사장 그죠? 경영권을 박탈당하잖아. 그죠? 그 사람이 사장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방어권 행사라 이라고. 또 해석이 어렵다. 그죠? 규모를 축소한다 이라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허용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방어권 행사를 하고 나서 요거는 만약에 그 행사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은 다시 취득했던 주식을 다시 또 발행하죠. 재발행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발행하고 재발행하고 요 경우는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는 요거는 없애버립니다. 소각. 사와서 매입, 주식을 매입해서 없애버린다. 그걸 우리가 소각한다. 이런 소각. 요거는 축소하는 경우, 소각. 다시 요거는 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요 주식을 취득했다가 두 가지 있다. 그죠? 다시 취득했다가 요것을 다시 우리가 재발행할 수도 있고. 그죠? 재발행한다 또는 이걸 처분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요리할 수도 있고 이걸 또 뭐 할 수도 있다. 소각할 수도 있다. 그죠? 소각. 두 가지 경우잖아. 그죠? 소각. 그럼 이 경우에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발행한 경우에 차익이 얼마 생겼죠? 20원 생겼죠? 요 20원이 뭐죠? 그렇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렇죠? 요걸 요래 취득했다. 그죠? 취득했을 때는 그대로 적어주자 이겁니다. 요게 뭐죠? 자기 주식.
그대로. 알았죠? 그럼 130원짜리를 요래 처분했잖아. 그죠? 팔았다, 재발행했다. 10원 남았죠? 요거는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자기 주식을 팔았다, 처분 이익이랍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죠. 그러면은, 자, 요게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걸 취득했다가 자기 주식이다, 그죠? 요걸 다시 또 발행했습니다. 요걸 우리는 처분 이익이라 한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요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그죠? 자본 잉여금인데, 취득했다가 다시 처분했으니까, 요것도 결국은 취득 원가보다 이상으로 발행한 거잖아. 다시 발행했으니까 성격이 요거와 요거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 계정이 뭐냐? 요래 들어갑니다. 자본잉여금. 아, 자본잉여금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여기 성격 같잖아. 요거는 그죠? 성격이 유사하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본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요걸 알았으면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자, 이제 여기 와서 요 바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취득 요거 요래 요래 돌아 요래 와서, 그죠? 취득해서 취득 후 즉시 소각했다, 없애버렸다. 알겠죠?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규모 축소하는 경우잖아. 그죠? 요 경우, 그죠? 매입 소각 그랬잖아. 자, 요걸, 요 시점에 이제, 그죠? 취득했다가 바로 소각해버렸습니다. 그죠? 자, 요거 분감을 해볼까요? 취득해서, 자,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가 요걸 130 주고 사왔죠? 사왔다가 뭐 해버렸다? 소각해버렸잖아. 없애버렸다. 그죠?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돈 주고 사왔잖아. 얼마 주고? 130 주고 나갔죠? 그죠? 130 나갔잖아. 그죠? 바로 소각해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되겠지. 그죠? 자본금 감소. 그 자본금을 항상 뭐로 적는다? 액면. 액면. 알았죠? 요런 분기 생겼잖아.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됐잖아. 소각해버렸으니까. 그럼 차익 생겼잖아. 얼마가? 30 생겼죠. 자본금 감소했죠. 보세요. 자본금 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금 감소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자라 이래. 감자. 자본금 감소. 알았죠? 감소하고 손실이 생겼다. 그죠? 요걸 우리는 차손이다 이랍니다. 감자 차손. 반대로 여기 생기면 뭐라 할까요? 감자 차익. 만약 요거 100원이고 요 현금이 90원이다. 그럼 요게 감자차익이랍니다. 알았죠? 요 감자차손은 요리 들어갑니다. 감자차손. 감자차익은 이래 들어가고 이렇게 자본잉여금으로 보고 자 요래서 요게 소각하고 끝났다. 그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요거 주식배당 이해되죠? 그죠? 요거 이해되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이. 됐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흐름. 주식 거래.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요게 자본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냅니다. 대부분 다. 알았죠? 다른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출제를 안 하고 주로 요거 아니면은 요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 이래서 자본은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계정 감목만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좀 추가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 있잖아, 그죠?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그랬죠. 플러스는 뭐냐? 미신, 미신, 미신 알잖아, 그죠? 미신, 미신. 요래 두 개 정도만 그냥 기억하세요. 미가 뭐냐? 미교부 주식배당금. 요거는 플러스 항목에 들어가고, 요게 뭐냐? 신주청약 증거금.
뭐 등등 계정이 있는데 요 정도 하마 되고 계정과목 자본조성의 플러스는 미신, 마이너스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 주식 감자 자손이다.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구게 요는 계정과목 4개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계정과목 4개만 기억하자. 해, 기, 파, 재. 요거는 해, 기, 파, 재. 네 개. 요거만 다 기억하면 되고. 해가 뭐냐? 해외, 사업, 환산, 손익계정. 그 책에 다 나옵니다.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요거는 파생상품, 평가, 손익.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계정. 여기 한 네 개 정도 있다 간 것만 알면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은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다. 그죠? 그리고 해, 기, 파재. 요 네 개. 이렇게 앞자를 따서 해, 기, 파재. 요거는 기타, 포괄이다. 알았죠? 요 계정 잠깐 설명드릴게 보세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다. 요 계정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외국에, 해외에 사업소가 있다. 그죠? 사업소.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지사가 있다. 이 말, 지사. 그 미국에 지사가 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그 있는 지사의 재무제표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달러. 그걸 환산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고 나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하락했더라 손실. 상승하면 뭐가 되죠? 이익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손실이 생겼더라 마이너스 10원. 그 요거 손실이 생겨서 비용이잖아. 맞죠? 그죠? 비용. 비용 맞죠? 그럼 요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요 자본에 갖다 놓은 겁니다. 왜? 요거는 비용 떨어지 마라 이거죠. 그죠? 비용 처리하지 말고 다음에 요 자본에다 다음으로 넘겨줘라. 다음에 또 이익이 생겼다. 만약에 그 다음에는 평가 이익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요것으로 뭐 한다? 상계하라 이겁니다. 상계. 또 플러스 20. 또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손실이 30 생겼다. 그죠? 또 상계해 나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상계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뭐냐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손실이 생겼다. 뭐 잡비나 급여 있잖아. 그죠? 원래 비용으로 처리한 걸 우리가 손익이라 이러면 단기 손익이라 하고 원래 비용. 원래 비용 처리한 건 내년 그다음 또는 그 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무슨 손익을 한다? 기타 손익이라 이러면 기타 손익. 알겠죠? 그냥 대부분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잡비가 100원 나갔다. 원래 비용 맞잖아. 그죠? 단기 손익인데 비용은 비용인데 원래 비용 처리하지 말고 넘겨줘라.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계하랍니다. 상계. 그게 뭐다? 기타 손익. 알았죠? 그런데 요 기타 손익인데 우리 이제 법에서는 요 표현을 요래하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랍니다. 알았죠? 그 요 계정은 요거는 말하면 올해 금년이잖아. 금년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고 요거는 말하자면은 내년이나 그 다음 차기 연도나 차차기나 그 다음에나 그 이후 내년 이후 비용 처리할 거다. 알겠죠? 나중에 요거는 원래 비용 처리할 거고요. 나중에 처리할 나중에 요래 나중에 처리할 게 요게 몇 개 있느냐? 요게 네 개 있다. 네 개만 그 네 개가 뭐다? 해, 기, 파, 재. 알았죠? 아, 요런 계정이구나.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요 말을 씁니다. 요거요. 그 요 계정은, 요거는 비용, 요 계정은 자본이죠. 자본. 알겠죠? 그래서 내년 넘기주잖아. 내년. 그래서 요게다 갖다 놓은 겁니다. 요게다가. 알았죠? 거기 뭐다? 네 개. 시작. 해, 기, 파, 재. 그럼 요거는 언제 비용 처리하느냐? 해외 사업소를 나중에 폐쇄, 없애버릴 때. 언젠가는 없애겠죠. 그죠?
5년이 지나거나 뭐 10년 후에 요걸 폐쇄할 때 그때 비용 처리하고, 요것도 나중에 팔았을 때 비용 처리하고, 요것도 팔았을 때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비용 처리 안 하죠. 나중에 요 처분하면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다시 자본에서 자본을 가버리죠. 그죠? 요거는 재분류 안 한다. 이런 표현 합니다. 예, 아무튼, 요렇게, 나중에 비용 처리한다. 말 뜻을 알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 예. 이 말 나오면 자꾸 수험생들이 헷갈려가지고, 요 말 나오면.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단기 손익 하는 건 원래 비용 처리, 비용은 비용인데 원래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근데 원래 대부분 이해 처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원래 비용 처리 안 하고 넘겨놨다가, 요런 경우, 그죠? 상기하기 위해서 넘겨놨다가 내년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 거. 알겠죠? 그걸 무슨 손해를 한다? 기타 보괄 손해. 요게 몇 개 있다? 네 개. 해, 기, 파, 재. 아시겠죠? 예, 이상. 요래 해서 자본 딱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런 말 했잖아. 그죠? 감자 그랬죠. 정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용어인데, 요걸 우리가 증가하는 거는 정자라 이랍니다. 알겠죠? 자본금은 정자. 요거는 증가되는데, 요거는 변동이 없는 게 있죠. 그죠? 자본금은 증가되는데, 자본은 변동이 없는 거. 이걸 우리는 형식적 정자라 이랍니다. 아셨죠? 다시. 자본금은 증가되는데, 자본은 변동이 없는 게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다가 넣었다. 자본잉여금을 여기에 넣었으면 요거는 감소가 되죠. 요거는 감소가 되고 요거는 증가되고 요거는 변동이 없죠. 이건 무슨 정자? 형식적 정자. 요것도 증가하고 요것도 증가하면 무슨 정자? 실질적 정자랍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상, 유상 이런 표현. 형식적은 무상, 실질적 정자는 유상. 돈이 돌아서니까 유상 정자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 자본에서는 핵심 요거 주식 배당 관계 알겠죠? 요거 딱 하나 체크해서 아시고 요 부분 있죠? 그죠? 흐름 요거 아시고 알았죠? 그죠? 주식 거래 이 되잖아. 그죠? 알았죠? 자본의 기본 분류 이래 한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알았죠? 예, 네, 잠시 쉬었다 할게요.